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최근 전광훈 목사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고소를 했습니다. 명예훼손. 저에게 거짓말을 더 씌워서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겠죠.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전광훈 목사님은 교회의 진실성을 상실했습니다. 그가 당 만든 게 벌써 몇 개가 됩니까? 기독사랑실천당, 기독자유민주당, 기독자유당, 자유통일당 그리고 국민혁명당까지 만들었습니다. 둘째,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입을 다물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4.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제가 50억 원을 받았다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. 제가 반박하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줬다.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. 추석 때 상품권 3천만원을 줬다, 5천만원을 줬다, 몇 번을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2022년 6월 지방선거 즈음에서 전 목사님에게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답니다. <laughs> 참 정말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. 그 즈음 저는 전 목사를 만난 일 자체가 없습니다. 또 저를 비방하면서 제가 회개했다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속여 먹는다. 정말 거짓말이다. 이런 소리를 했어요. 제가 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제가 회개했다는 거 회개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회개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? 당대표도 해서 뒤에서 돈또 챙기려고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. 정말 말 대꾸도 하기 싫은 이런 발언들을 목사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 보수의 품격을 상실했습니다. 입만 열면 뭐 마구잡이로 욕설을 해답니다. 욕설. 뭐지? 가 하면 그냥 다 넘어갔어요. 어지간하다 않지만 넘어갔습니다. 그러나 죽을 줄 알아.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. 정말 보수의 품격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. 전광훈 목사님은 순수한 지지 세력들을 악용했습니다. 교인들을 마치 모순부리듯 이단가라저단가라 했습니다. 막 국민의힘당. 들어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면 이중 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중 당적은 불법입니다. 나중에 과연 누가 희생자가 될 것이냐?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이 있는 답을 할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악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전광훈 목사님 목사였기에 제가 참고 참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.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은 저더러 화해하라고 합니다. 그래도 화해하라고. 나는 그래서 그가 그래도 사과하면 뭐 화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말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이제는 사과하고 엎드려도 너무 늦었습니다. 전광훈 목사의 실상을 국민들께 알려야만 합니다. 반드시 정의를 세워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